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니콘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죠. 그런데 941생으로 지금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번에 신제품은 바디하고 마운트까지 완전히 다 바뀐 미러리스 카메라로 나온다는데요. 그 신제품을 곧 출시하기에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선 니콘 카메라는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콘 같은 경우에는 1917년도 거기 군수 물자를 생산하던 미츠비시의 이제 자회사인 그 일본 광학 공업 주식회사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츠비시가 이제 거기 우리도 독일과 같이 이런 광학 기술이 앞으로 전쟁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국가로부터 주문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일본 광학 공업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때부터 수없이 많은 전쟁용품, 특히 이제 광학 기기가 많이 사용되죠. 거기서 뭐 망원경이라든지 잠망경 그거부터 해가지고 일본 해군이 주로 사용하던 광학식 그 목축 거리개 를 이제 모든 군함에 장착하죠. 포로 쏘는 군함에. 그런 장비 역시 일본 광학 공업 주식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32년 렌즈 브랜드의 이름을 이제 니콜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니콜이라고 명명을 하고 이 당시에 만들었던 카메라 렌즈죠. 이 카메라 렌즈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독일에 있는 라이카의 스크류 마운트를 주로 사용하는 그런 제품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1945년 일본이 패망을 하죠. 다들 알다시피 원자폭탄 두 방을 맞고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니콘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이제 군수물자를 만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19,000명의 임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인원을 다 줄이고 이제 1,700명만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1946년 회사 이름을 이제 니콘으로 드디어 이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니콘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카메라 회사 중에 하나였던 그 자이츠 이콘. 이콘에다가 이제 니폰에 N자를 붙여가지고 니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카메라를 민간 시장에 공급하는 그런 회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드디어 1948년 35mm 카메라를 드디어 이제 만들게 됩니다. 라이카가 M 시리즈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따라해서 최대한 따라해가지고 니콘1이라는 카메라를 처음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니콘1이 좋은 카메라였냐? 그러면은 라이카한테 완전히 밀려가지고 이때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냥 라이카의 그 짝퉁 렌즈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가 됩니다. 요즘 보면은 중국의 용루오 같은 회사에서 캐논이나 니콘의 이제 저가형 렌즈들을 카피해서 만드는 것들이 있죠.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런 용루오와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6.25가 발생을 합니다. 6.25가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가장 큰 이익을 본 일본 역시 이쪽 사진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이익을 보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작가이죠. 종군 사진작가 데이비드 드글라스 덩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데이비드 덩컨이라는 사람이 라이카의 이제 M 카메라를 사용했어요. 그 RF 방식의 M 카메라를 이제 사용하면서 렌즈는 니콘에 이제 그 니콘 렌즈를 달고 찍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니콘 렌즈가 아 좋더라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사진을 이제 촬영했던 이야기를 미국에 가서 쭉 하고 다닙니다. 그때부터 아 니콘 이거 그냥 짝퉁인 줄 알았더니 나름 실력이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자면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지 되는데 일본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대로 꽁으로 주워 먹은 거랑 다름이 없죠. 그러던 와중에 1953년 이제 RF 방식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다들 알다시피 M3, 라이카 M3라는 이 목축식, 그 RF 방식의 그 완성형 바디가 나오면서, 니콘은 굉장히 좌절을 하게 됩니다. RF 방식에서는 더 이상, 라이카랑 싸워서 이길 수 없다. 포기를 일찍 하고, 이제 새로운 타입의 카메라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9년 초기 버전의 이제 SLR 카메라인 F 카메라를 만듭니다. 카메라 이름이 그냥 F예요, F. 그 당시 이제 그 이름도 카피했던 자이츠 이콘에서 나온 그 이콘 카메라가 있어요. 콘타플렉스라 그래가지고 이 카메라가 이제 SLR 방식의 이제 초창기, 완전히 초창기 버전이었죠. 펜탁스에서 이제 아사이플렉스라는 일본에서 최초의 SLR 카메라라고 공식 인정되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SLR은 펜탁스가 일본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죠. 그러다가 조금 늦게 59년, 그러니까 한참 늦게 이제 출발한 이 니콘 같은 경우에 이 자이츠 이콘의 콘타플렉스랑 그 아사이플렉스, 펜탁스의 아사이플렉스를 적당히 섞어가지고 그 단점들을 해결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굉장히 불편한 단점들이 있었는데 그 점을 해결하고 F 카메라를 출시를 합니다. 가격도 이제 RF 카메라에 비해서 조금 더 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서 찍을 수가 있는 그런 카메라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히트를 합니다. 그에 힘입어가지고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 SLR의 전성시대를 니콘이 완전히 휘어잡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자기가 뛰어넘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라이카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이제 니콘이 이 모든 SLR 카메라에서 선두주자로 뛰쳐나오게 되는 그런 아주 큰 계기가 됩니다. FM2, 그리고 F3, F4, F5. 2000년쯤 되면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 시장으로 넘어갔죠. 거기서 가장 큰 수요가 있었던 보도사진 분야에서 니콘은 재빠르게 이 D5에다가 디지털 센서를 달아가지고 D1을 만듭니다. 물론 여기 리스트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제가 만져본 게 좀 많아요. 네. 그런데, 니콘의 이제 암흑기는 이제 2003년을 기점으로 D2H라는 이제 플래그십 그 보도용 그 카메라가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니콘이 완전히 죽을 써가지고 거의 한 4, 5년 전까지는 디지털 시장에서 캐논에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찌그러지게 돼 있죠. 거기서 이제 니콘이 휘어잡고 있던 보도사진 분야도 캐논으로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캐논에서 했던 아주 그 니콘 카메라 장비를 다 사주는 그런 무시무시한 마케팅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 캐논이 카메라를 나름 잘 만들었어요. 네. 그 D2H가 왜 니콘을 말아먹었냐 하면은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에 그 D2H로 찍은 건데 이게 ISO 800짜리 사진입니다. ISO 800짜리. 이 다이나믹 레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이즈 해서 거의 뭐 처참한 수준이죠. 이건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러면은 니콘 기업 하면은 우리가 항상 그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죠. 니콘은 진짜 전범 기업인가? 그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전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사진작가 안세홍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 그 위안부 관련해 가지고 사진전을 니콘 살롱에서 그 열기로 이미 약속이 다 돼 있었거든요. 약속이 다 돼 있었는데 불과 1, 2주 전에 니콘에서 일방적으로 그 전시회를 취소합니다. 그래서 안세홍 작가는 일본 법원에다가 니콘에서 잘못한 거니 그 시정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법정 투쟁을 되게 오래 했어요. 제가 알기로 한 4, 5년 했을 거예요. 아마 한 4, 5년 정도 법정 투쟁을 한 다음에 드디어 일본 법정은 니콘이 잘못했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니콘은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은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현찰로 이 안세홍 작가한테 정신적 피해나 여러 가지 그 피해 보상금을 주고 거기에 더불어 지면에다가 사과문을 게재를 하고 그때 당시 취소됐던 전시를 다시 니콘 살롱에 하게 됩니다. 이 위안부 관련된 전시를 하는 도중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그때 당시 이 리콘 살롱에는 CCTV가 한 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세홍 작가의 그 위안부 관련 전시가 있을 때는 갑자기 CCTV를 5개를 더 달아요. 5개를 더 달아놓고 그 당시에 경비원이 지키고 있지도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 전시를 할 때는 리콘 살롱에서 파견한 5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거기다가 문 앞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금속 탐지기를 지나가지고 오고 뭐 주머니 수색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최대한 여기 못 들어오게 이런 노력을 한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정확하지 않은데 2008년인가 2010년인가 그때쯤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뭐 그게 뭐 1980년 70년 이때가 아니고 그 최근의 일입니다. 그 수없이 많은 그 주변국들의 피해를 안겨준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을 하고 감추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전범 기획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콘의 마케팅적인 입장으로 보자면은 한국 작가가 이런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하더라도 이게 뉴스에 나오고 이게 분명히 사회적 물의가 된 걸 뻔히 알면서 전시를 취소까지 한 뒤에 그 배경에는 아마 미쯔비시 그룹이라는 이 거대한 대기업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쯔비시 재벌이 일본에서 굉장히 큽니다. 이게 보통 큰 재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 일본의 그 재벌 문화를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모든 문우발이지만은 이 미쯔비시만큼 문우발인 이런 기업도 없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대충 미쯔비시의 이제 기업에 이제 대충 회사를 몇 개 찍어 갖고 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핵심 세 개의 이제 미쯔비시 계열사가 있어요. 이제 MUFC FG 뱅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미쯔비시 은행입니다. 미쯔비시 은행. 은행도 해요. 회사가. 그 다음에 미쯔비시 코퍼레이션이죠. 미쯔비시 그냥 회사예요. 이거는 아마 지주회사 같은 그런 건가 봅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이쪽에서는. 그리고 미쯔비시 헤비 인더스트리가 있죠. 이건 미쯔비시 중공업. 이 이제 세 개 회사라 가지고 이놈들이 이제 그 매주 금요일 날 이제 만나 가지고 뭔 수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이제 그러면은 10대 미쯔비시에 이제 10대 계열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린 컴퍼니가 있죠. 이 기린이 우리가 그 즐겨 먹는 기린 맥주, 기린 맥주 이지방 뭐 이런 것들 그 전부 다 이게 기린에서 나온 겁니다. 기린 맥주예요. 기린도 미쯔비시 그룹이고 그 다음에 뭐 미쯔비시 케미컬 뭐 화학이죠. 미쯔비시 일렉트릭, 미쯔비시 에스테이트, 뭐 미쯔비시 매트리얼 뭐 별의별 이렇게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뭐 이상한 그 잘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기업도 많습니다. 그게 니콘은 어디에 있느냐 이러면은 오들 맵스 이래가지고 주요 기업도 아니고 거기 어디 쩌리들 모아놓은데 거기에 이제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니콘이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회사 니콘입니다. 주식회사 니콘. 니콘은 이제 전범 기업으로 출발해서 지금도 반성을 하지 않는 미쯔비시 재벌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뭐 지금 뭐 니콘을 지금 카메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내 돈 주고 샀는데 이거를 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니 카메라 같은 경우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범 기업이고 그렇게 그 옛날에 나쁜 짓을 했다. 그 짓을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잘 알고 그렇게 사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야기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니콘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했어요. 2017년에 이제 부도 위기 설이 막 나왔죠. 그 다음에 천여 명을 이제 정리해고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부도 위기가 나오고 막 구조조정을 하고 이럴 때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이러면은 일본 정부죠. 2017년이면은 아베 정부죠. 아베 정부가 미쯔비시 은행 아까 봤죠. 이게 미쯔비시 은행이 이게 보통 큰 은행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그 은행 중에는 아마 최고 클 거예요. 그 자산 규모가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은행이 대주주겠죠. 그 니콘을 후지필름에 팔려고 그랬습니다. 팔아라. 그래가지고 니콘 너네들 거기 지금 여기서 애먹지 말고 가라. 그 미쯔비시 그룹에서도 이런 니콘 같은 애들 뭐 사진 찍는 사람이야 니콘 뭐 이런 브랜드에 뭐 애착이라든지 애증이 생길 수가 있겠지만은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거기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앉았고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어떠시 그 그룹이 말 안 들어 막 이런 그런 놈들한테 생각에는 놈들이라고 하면 그런 님들의 생각에는 뭐 돈 안 되는 거 버리고 미래가 없죠.
미래가 없는 애들은 정리를 빨리빨리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 그 나름 이제 그 캐시를 받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으면은 돈을 벌잖아요. 돈이 없어서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정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니콘을 내 그 버리려고 그랬죠. 그 일본 정부는 왜 후지필름한테 주라 그랬는가 이러면 후지필름이 요즘 카메라를 잘 만들어요. 생각보다 잘 만들어. 그래가지고 후지필름이 이제 옛날에 그 필름은 이미 다 접었어요. 필름은 조금 생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게 이제 그 마켓에 다 빠졌고, 카메라 사업부도 후지필름에서 4%인가 이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력도 있고 회사 규모도 니콘보다 훨씬 더 크니까 니콘을 후지필름에 주는 게 일본 정부에서는 마음에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작년 2017년도 그 초 중까지 니콘이 이제 그 후지필름에 먹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많이들 했었습니다. 많이들 했었는데, 니콘에 이제 한방이 있었어요. 한방. 한방이 뭔가 하면은 D850이죠. D850이 딱 나오면서 얘가 인기가 대단했어요. 왜냐하면은 D850은 나름 잘 만든 바디거든요. 이거 보면은 기종 변경을 할 만한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6월인가 7월에 D850이 처음 나오면서 반년 정도 장사를 해가지고 D850이 일본에서 매출액으로 1등을 했어요. 카메라 판매 1등을 해가지고 니콘이 그동안 쪼달렸던 살림에 겨우 숨통을 트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니콘을 후지필름에 주자 이 말이 이제 쑥 들어갔습니다. 쑥 들어갔는데도 아직 니콘이 그렇게 튼튼하냐 그러면은 실제로 배경으로 보자면은 일본에서 가장 튼튼한 회사 중에 하나죠. 미쯔비시가 뒤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미쯔비시가 이제 뒤에서 더 이상 밀어주지 않는 거야. 이제 뒤에서 이제 니콘은 홀로 서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은 튼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파란색이 그 D850이고요. 여기 빨간색이 소니 알파7 R3입니다. R3. 같은 센서를 사용한 건데, 그게 이제 거의 뭐, 엎치락뒤치락 하기도 하지만은, 이 정도까지 니콘이 잘 팔아본 적이 없어요. 잘 없어. 니콘을 그 살린 그런 굉장한 기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콘의 이제 위기의식이 뭐냐 이러면은 후지필름한테 먹히는 거는 일본 정부에서도 뭐 그렇게 뭐 내부에서 이제 그 집안만 바뀌는 거니까 크게 이제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중국이 만약에 니콘을 먹는다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할 겁니다. 니콘이라는 이 광학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광학 기술력이 그대로 중국에 쭉 빨려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일본 내 브랜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명의 연장을 간신히 D85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이러면은 니콘은 이제 새로운 마운트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F마운트를 계속 고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겨우겨우 끌고 왔거든요. 이만큼 온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 왔던 거 왔고, 그리고 새로운 마운트를 만든다는 거는 지금 있던 렌즈들도 다시 이 마운트에 맞춰가지고 다시 재설계를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운트 하나를 만드는 게 이게 보통 그 큰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곧 나올 게 Z6랑 Z7이라는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니콘도 이제 더 이상 SLR에 큰 미래가 없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미러리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그런 카메라를 만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SLR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뭐 기술이 온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됐죠. 아마 그래도 가기는 좀 그 가늘게 계속 쭉 가기는 갈 것 같은데도 그 메이저로 이제 더 이상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지금 Z6 같은 경우에 그 2400만 화소죠. 그리고 Z7은 4500만 화소로 나온다 합니다. 아마 2400만 화소 같은 경우에는 그 D750의 센서를 그대로 집어넣은 거고, 아마 Z7 4500만 같은 경우에는 D850의 센서를 집어넣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Z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보통 그 F마운트가 지름이 44mm인데 이 Z마운트는 56mm예요. 캐논에 있는 EF마운트가 가장 큰데, 지금까지 그 지금 35mm 포맷에서는 가장 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56mm만큼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미들이스로 완전히 다 넘어간 다음에 다음 시대의 싸움은 아마 센스 크기를 조금 더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후지필름에서 나온 GFX50S죠. 이거 같은 경우에 거의 중형 카메라라고 말할 수 있게 풀프레임이 지금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56mm 같은 경우에 지금 요 센스예요. 이게 이제 풀프레임 센스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후지필름에 들어간 게 이 센스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아는 저기 중형, 그 중형 SLR, DSLR 카메라죠. 저기 뭐 페이지 1이라든지 뭐 그 하셀블라드 같은 그런 종류의 중형 카메라에 들어가는 센스입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센스까지는 요거보다는 그 이 정도 크기는 안 되더라도 이 풀프레임보다는 조금 더 큰 센스를 장착해서 그 다음 세대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나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성공했을 때예요. 만약에 이 Z 바디가 나와가지고 이 Z 마운트도 성공을 하고 이 니콘의 이제 이 Z 패밀리가 완전히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니콘을 살렸던 D850과 함께 Z6, Z7이 이제 니콘의 이제 캐시카우가 돼가지고 니콘을 위기에서 구출해낼 겁니다. 제 예상에는요. 그런데 승부수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니콘 같은 경우에 사진은 괜찮아요. 사진 촬영이나 뭐 사진 퀄리티나 뭐 사진 뭐 해상도 같은 경우 사진 품질에서는 그렇게 떨어지는 카메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니콘이 이제 동영상 그리고 OS 이 두 가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후져요. OS는 다 같이 후져가지고 별로 티는 안 나지만은 동영상 같은 경우에 거의 막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니콘 쪽에 있는 그 동영상 시스템이 젊은 친구들의 이제 그 이런 좋은 카메라를 구입하는 가장 큰 목적이 1인 미디어죠. 지금 유튜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이런 거를 촬영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동영상 기능이 하나라도 떨어진다. 같거나 소니 알파 시리즈보다 그 알파 7 시리즈보다 같거나 더 좋으면은 Z 시리즈는 반드시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같거나 더 나빠 같아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더 나쁘다 이러면은 Z 시리즈는 폭망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해봤던 이제 희망사항이자 그 앞으로 이 카메라가 가야 될 길인데요. 지금 와이파이 뭐 이 카메라 뭐 와이파이 잡는다 이거는 와이파이가 아니에요. 그냥 휴대폰이랑 둘이서 연결되는 이 페어링이지 이게 와이파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가짜 와이파이 말고 내가 그 비밀번호를 그 세팅해 놓은 그 와이파이 존에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이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켜져 내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니콘 뭐 앱을 깔든 뭘 하든 그 애가 자동으로 이 카메라가 컨택이 된 거를 디텍팅을 해가지고 새로 찍은 사진을 그 애가 알아서 자기 그 내 컴퓨터로 다 옮겨주는 여기까지가 1단계. 2단계에서는 지금 휴대폰이 있고 카메라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뭐 합치면은 좋죠. 합쳐야 돼요. 언젠가 합칠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러면은 시스템이 스크린을 하나를 사용하지만은 그 시스템을 둘로 나눌 수가 있죠. 여기서 촬영부는 기존에 있던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모바일부는 모바일에서 안드로이드를 돌리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실제로 이 촬영부에서 보다가 안드로이드는 우리가 뭐 페이스북을 올린다든지 뭐 인터넷을 사용을 한다든지 뭐 인스타그램을 올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할 때 그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 네트워크랑 연결이 돼야죠. 그래가지고 심카드 꼽아서 바로 여기서 뭘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되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너무 불편해요. 이거는 굉장히 시대에 뒤처진 그런 시스템입니다. OS가. 그래서 만약에 이 OS는 다 같이 지금 후지기 때문에 별로 티는 안 나는데 동영상에서 승패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영상 이 퀄리티에서 실패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Z6, Z7, 이 Z 마운트, 이거는 폐기 처분될 겁니다. 폐기 처분되고, D850도 이제 슬슬 약발이 다 돼가는 시간이 나와서, 이제 니콘은 더 이상 새로운 뭔가 시도할 수 있고, 이 Z6, 7의 후속을 만들어낼 여력이 있을지 저는 굉장히 걱정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현실적으로, 일본 정부부터 해가지고 미쯔비시 그룹에서 이 니콘의 이제 대주주이겠죠. 아마 그 미쯔비시 은행이 그 일본 정부와 함께 후지필름에 그냥 갖다 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D6라든지 이런 카메라는 이제 후지
필름이라는 그 브랜드 로고를 달고 나오겠죠. 카메라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회사가 망하든 말든 싸고 품질 좋은 그런 제품을 살 수만 있다면은 좋은 거겠죠. 아마 후지필름이 아마 니콘을 먹으면은 카메라에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 니콘이 만에 하나 중국에 먹혔다 샤오미가 먹었다 그러면은 이런 카메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샤오미 미원입니다. 미원 어때요? 제가 만들어도 멋지죠. 이 샤오미의 그 대표적인 컬러가 오렌지죠. 오렌지로 여기 그 손잡이의 색깔 딱 바꿔가지고 이제 샤오미의 미원이 이 DSLR 이 카메라 시장에 그 크게 한 자리 차지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D5 같은 경우에 한 700만원 정도 이렇게 바디를 한 700만원인가 한 그 정도에 팔고 있는데 미원에서 뭐 샤오미에서 만들면은 아마 350만원 반값 딱 쳐가지고 그렇게 시장에 쫙 뿌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게 샤오미 여기 휴대폰도 만들죠. 휴대폰도 만들고 얘네들은 기술 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바로 핸드폰 같이 붙여가지고 심카드를 꽂고 바로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샤오미라면은 아마 미친 척하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올여름 8월 말 드디어 니콘의 운명을 결정짓는 올인 작품이 나옵니다. 이게 승패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이제 니콘을 계속 볼 수 있을지 아니면은 드디어 니콘은 시대의 저편으로 빠이빠이 하고 샤오미 미원 이런 카메라를 볼 수가 있을지 아니면은 후지필름 그 바디를 볼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Z6, Z7이 발표되는 순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한 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